공항에 모인 이분들 바로 표선고 학생들입니다. 떠나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이랑 사삼 다큐를 찍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제일 제주인 어르신들 뵙고 저희 사삼과의 연관성을 조금 공부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표선고의 연합 동아리 요망진 벌태들인데요. 그동안 사삼을 주제로 공부도 하고 사삼을 겪은 어르신들을 찾아뵈며 영상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삼을 피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제일 제주인들을 찾아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 찾은 곳은 제일 한국인들의 교육의 터전 건국학교입니다. 제일 제주인들의 숭고한 땀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죠. 건국학교는 제일 제주인 출신인 민족교육학자 조규훈 선생이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민족교육에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와, 돌 하르방이 있네요.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신기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본에 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건국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도 하고 얼굴을 익혔는데요. 그래서 좀 더 반가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본격적으로 건국학교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두 분의 만남으로 건국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이 초대 이경태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오른쪽이 조규훈 초대 이사장님입니다. 운명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이었네요. 제주 출신의 민족교육자 조규훈 선생. 돈이 없어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던 선생은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잠도 자지 못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한 선생은 결국 일본 중견 기업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조선인들을 위한 민족교육이 절실했던 그때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낌없이 털어 건국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제일 교포가 특히 많은 오사카 고베, 한신 지역이죠. 오사카 고베에서는 한신 교육투쟁이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1월에 조선학교 다 없애달라 일본 교육부에서 그 통달을 냈고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4월에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벌인 거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온 것 같고요. 네, 그걸 저희가 과연 그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어서 건국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꽹과리와 장구, 북 등 전통악기를 이용한 공연입니다. 역시 민족학교답죠. 우리의 전통을 잘 지켜내고 이어가는 모습이 감동인데요. 공연을 지켜본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에서 제일 제주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것 얼마나 수많은 이제 그러한 힘듦을 겪으면서 이거를 이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국 땅에서 지켜온 값진 전통,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할 만큼 진한 감동이 전해진 것 같네요. 저희도 저렇게 풍물놀이 같은 걸 열심히 연습해서 저희의 문화 같은 걸 지켜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저의 역할을 대신해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건국학교의 감동을 뒤로하고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제일 제주인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도민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교포 3, 4세들이 주역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사카에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 사람이 8만 명 있습니다.
1년 전에 제주도에서 김가요 말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직접 오사카에 들어오는 배. 그거가 와가지고 이 동네 이카이노 지역이라는 있는데 그때는 제주도보다 서울 가는 것보다 오사카에 오는 게 돈 많이 벌리고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진척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학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산 사건 생겼으니까 많이 도망왔습니다. 오사카로 밀양으로 와가지고 도망와가지고 그때부터 오사카에 제주도 사람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교포사회도 마찬가지지만도 젊은 사람들이 왜 제1교포가 이렇게 오사카에 많이 있는지 그런 역사들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히라노 운하를 따라 이어지는 오사카 이쿠노쿠. 그곳엔 제1제주인들의 눈물과 상처, 영광과 기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너무나 반가워하시네요. 올해 이렇게 학생들과 그 손님 많이 오셔서 얼마나 기쁩니다. 네, 다 같이 여러분께 군박수를 합시다. 학생들이 준비해간 공연을 펼치는데요. 특별히 치유와 위로를 담은 하와이 훌라춤을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1제주인들을 알고 싶어서 고향에서 온 손주 같은 학생들이 어르신들 그저 고맙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 지금의 제주를 만들어 온 분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역사를 알고 이제 그분들을 뵈니까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주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주도 있고 저희 애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공부하면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3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일본에 온 이유 중 하나도 이 사상을 올바르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4.3과 역사의 아픔을 피해 가난을 떨치기 위해 일본으로 간 제주 사람들. 차별과 멸시 속에 피와 땀으로 부를 일고 아낌없이 고향 제주를 위해 헌신했던 제1제주인.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4박 5일의 오사카 여행.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서로가 느꼈던 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학생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학생들이고 아, 물론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좋은 친구들이고 너희들이랑 와서 아 내가 진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던 것 같아. 우리는